자, 그러면 다 같이 알려줘! 진행시켜! 좋았어!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 네, 제가 급하게 부산에 놀러 오게 돼가지고. 어머, 어떡하면 좋니? 어디 묵으세요? 호텔 아니면 에어비앤비? 호텔! 호텔? 네. 호텔이면 레깅스 운동 안 하실 거예요? 쉽지 않네. 그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오셨던 분들도 괜히 기분 나빠서 갈 것 같은데? 기분 나빠서 갈 것 같은데? 잠깐 우리 모여서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 좋아요. 우리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시작! 일어나서 사진을 붙여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이쪽부터 봐주시면 돼요. 어떤 거 사시고 싶으세요? 추천해주세요. 어? 일본 분이세요? 중국 사람이세요? 왜냐면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선쿠션인데 요즘 덥잖아요. 승훈 씨, 네. 이거 하나 담아주세요. 뭐요? 프로폴리스 톤업 선쿠션 더마웨어. 네. 네, 여기 들고 계시고 더 주문하실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뭐 사고 싶으세요? 어? 추천이야? 아. 장사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힘들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편하게 보세요. 추천이요? 이건 일단 도롬샌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괄사 같은 거. 이건 파운데이션인데 23호래요. 이건 기초제고, 토너랑 이런 헤어팩. 그냥 여기에 이거 선크림 되게 좋거든요. 이거 하나요? 제 등에 떠밀려서 사는 거 아니죠? 괜찮아요? 그러면 저기 앞에 가서 계산하시면 돼요. 어머님 거. 그리고 여기 샤워기도 있어요. 샤워기 향기 나요. 향기 필터가 같이 있어요. 샤워기 다 팔렸어요. 샤워기가 다 팔렸고, 샤워기가 다 팔렸다네. 이거 이제 고데기는 없어요. 저희가 다 판매돼가지고. 이거 솔드아웃이에요? 네, 이것도 솔드아웃, 이것도 솔드아웃, 이것도 솔드아웃. 네, 저는 한정돼 있고, 일단 너무 한 번에 많이 사. 저 이거 사람 한 분당 3분씩 시간 정해두고 그냥. 네, 아, 제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제가 그렇게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필요한 물건이 많으셨는지 올리브영 쇼핑을 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 회의 잠깐 합시다. 이게 어느 정도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각자 다 정신없었어. 우리 들어오는 분들을 적게 받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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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고 계산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꾸 여기 있던 분이 여기 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얼마예요? 네? 이거 세트로 8,000원이에요. 이렇게 8,000원. 네, 만 원 채우시려면 뭐 사야 돼요? 어, 2,000원 채우시려면. 1,000원짜리 뭐 있지? 그게 나을 것 같아, 그게 나을 것 같아. 지나면 못 사는 걸로. 이렇게 맞아, 지나가실 맞아. 수 있게. 그리고 그 해주는 유통이랑 오빠가 금액을 알려줘야지 내가 계산할 수 있어. 맞아, 맞아. 그럼 계속 내가 물어봐야 돼가지고. 요거 하나 드릴까요? 잠시만 제가 갖다 드릴게요. 승훈아! 아? 그게 뭐야? 헤어 미스트! 요거 두 개요, 잠시만요. 아, 여기 사볼까요? 오빠 이게 얼마인지 알아요? 이거 이거 이거예요? 3,000원. 이거 두 개 6,000원이에요. 금액을 알려줘야지 내가 계산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오케이, 계속 오케이. 내가 물어봐야 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요 그거 어때? 아예 그냥 봉투에 애초에 적을까 우리가? 어? 아, 그래도 되네. 각자 펜을 네. 가지고 있어. 하나 그래. 펜 하나씩 줘. 오케이. 괜찮은 그거죠? 어, 펜 하나씩 줘. 좋아요. 스티커가 안 보이는 뒷면. 네. 뒷면. 뒷면에다가 네 블랙 네. 하나 가지고 있고 순서대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도시는 걸로. 좋아요. 무조건 여기서부터야. 오케이 네. 오케이. 대박나게 진행시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 혹시 어떤 거 사고 싶으세요? 추천! 자, 다음 분이 다용량부터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도는 걸로. 안녕하세요. 어떤 거 사고 싶으세요? 어떤 거 사고 싶으세요? 어! 이거 진짜 예뻐요! 맞아요, 이걸 여시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설명 잘해드려. 네? 내 팬이야. 어, 백호 오빠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지금 색깔 고민하고 계신데. 아, 저는 뭐 무난하게 쓰실 거면 베이지 색깔 괜찮을 것 같고. 베이지 어때? 괜찮아?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게 12,000원이거든요? 지금 제가 잡아드릴게요. 11,000원이에요, 총. 근데 이거 나머지는... 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돌 트럭을 방문해 주시려고. 예. 아, 왜 도망가세요? 어, 쫓기시나요? 어디 쫓기세요? 아니, 여기 펭귄들이 보통 추우면 이렇게 뭉치거든요? 예, 남극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펭귄들은 모여서 열을 일으켜 자신들을 보호하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대표해서 제가 지금 애들이 파는 데 미쳐 있어가지고 제가 인사 드려왔습니다. 네, 인사 드려왔어요. 어, 이거 향차인데 이거는 선스프리 향이고 이거는 어떻게 어떤 향인가요? 혹시 더 잘 나가는 거 솔직히 지금은 옷이 제일 인기가 많고 아 이런 레깅스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혁수 형아, 이 레깅스. 혁수 형아, 이 레깅스. 이분이잖아. 주인 찾았잖아. 이거 진짜 죄송한데 저희가 돈에 미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를 아니, 판매하는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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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나와봐. 네, 네. 이거라니까. 앞에 봐봐. 딱 앞에 봐봐요. 이게 내 생각에 제격인데 아니야? 네, 네. 그러지 말까? 예예 네, 그러지 마세요. 죄송해요. 예예 네, 네, 네. 그러면 후드를 추천해주시면 핑크는 너무 했고 요런 색 아니 핑크는 너무 했고 아니 물론 요즘 색 요즘 올해 요 색이에요. 아니 너무 튀는 색이 그러면은 약간 요런 거 가을 컬러 이제 가을 가을 컬러 가을 웜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참고해주세요. 이거 내가 쓰고 있는 샴푸인데 진짜 좋아 여름에 요거? 이거 제가 쓴다고 해서 이거 샀네요. 어, 사영아 그래서 레깅스 잘 성공했어? 못했어. 아이스님 여러분 오늘만 오늘 기회예요. 오늘이 날이고 내일은 날이 아니거든요. 피디님! 무서워 강매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네. 형아 한 번 더 오셔도 돼요? 네. 와. Hi. Hi, hello.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from? From. Bonjour. French. My English is bad. Ah, okay. Oh. What you wanted? Skin? Skin? 아니, 잉글리시 못 하시는데 어떻게 해? 퍼퓸! 예스. And three type. This and 프랑스 분 있어요. 영어. 아. 프랑스 분 있어요. 아. 이거 맛있어요. 예스. And this perfume, your feel, your feel, is feel change, change smell. Yeah. Essayer, 프랑스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요거 샴푸 하나만 주세요. 샴푸 제가 갖다 드릴게요. That's good. One, please. You buy perfume? B-size and medium size? Twist? Both? Small? Yeah, 이거 작은 거 하나 주세요. Sorry, my language. It's okay. 얼마야? Bye-bye. Obama. Bye-bye.
많이 멀었는데요? 이게 아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기분이 어때? 근데 어제에 비해서 조금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네. 오늘 뭔가 좀 이렇게 처음에 시행착오가 좀 있었어가지고 오늘 다 쏠다가 한번 가야죠. 51만원 다 넘길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잠깐 한숨을 돌리고 싶지만 네. 한숨을 돌려야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빼고 바이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행복감, 이 감사함 많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네, 공연을 좀 어제 했던 공연 말고 제가 다른 걸 준비해서 어떤 음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저도 다른 데 가면 개인기가 안 밀리는데 네, 여기서 하기엔 너무 쑥스럽잖아요, 제가. 다 저희 먹고 살라고 하는 거 똑같죠. 각자의 직업이 있는 거죠. 노래를 짧게만 저는 불러드리고. 사랑했지 마요.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아, 이거는 이제 상인분들을 위한 어떤 공연이었다면 네, 이제는 찾아주시고 구매해주시고 막 어떤 분은 심지어 5,000원짜리 사시고 5만원 내시고 맞아요. 좋은 일에 쓰신다고 진짜 그런 감사한 마음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노래가 나올지 자기 노래 다시 좀 나오세요. 네. 자, AR 갑니다. 나와서 춤추는 건가요? 아, 자, 공연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곡 바로 갑니다. 다음 곡 바로 갑니다. 저희겠죠? 멋있다. 난가?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